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늦은 시각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아내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남편이 나왔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하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눈을 떴는데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결코 예사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문을 열어주려다가 인터폰에 비치는 화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표정이 이상한 것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어요. 아내는 꿈속의 남편 말을 떠올리며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미친 듯이 초인종이 울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재촉했어요. 아내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베개로 귀를 감싸고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의 목이 잘려 머리만 나뒹굴고 있고 문에는 피로 글씨가 씌어 있었어요. 똑똑하군.